네, 안녕하세요. 이한 PD의 제주살이. 오늘은 제주의 할머니를 찾아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제주시 남원읍 위미리예요. 위미리는 여기 혹시 저기 카메라 좀 돌려주시겠어요? 저쪽이 동백나무. 예, 동백나무가 많이 자라 있는데 이게 한 200년 전쯤에 이 지역에 현명춘 할머니께서 이렇게 큰 동백나무 군락을 만드셨어요. 그 현명춘 할머니께서 원래 이 지역이 황무지였는데 그 땅을 그냥 뭐 힘들게 노동을 하셔서 이 황무지를 사셔서 이제 동백나무가 바람에 강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는 박림풍으로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.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50년, 200년이 되니까 이렇게 멋진 군락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유밀에 왔고 저도 여기 올 때마다 큰 어떤 깨달음을 느끼게 돼요. 어떤 200년 전에, 150년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심은 노력이 그저뭐 치매 용 싸도고 싼용 전나무 보고 그때는 그것도 아직도 아니고 해서 용 파그려 꼭꼭 심 걷다가 또각 요리 가면 또심 걷다가 경험 쭉 하겠다 하신 그렇죠. 할머니 한 분이 예, 거잖아요. 예, 한 대단하세요. 예.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과 그 시간을 기울인 게 이렇게 엄청난 대자연을 지금은 이제 만들었다는 거. 이안엔 다그 조선의 사람들, 하나씩. 그러니까 그 후손 사람들이잖아. 그 후에 난 사람들, 다른 사람은 안 사고, 그런 사람만 살았어요. 이 안에 사는 사람.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중분들이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. 여기 안에. 그렇게. 그럼 여기도 그렇겠네요. 이 집도. 이 맞나요? 집도 그 문중에 아, 있던 거.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후손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기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. 근데 여기가 그 제주시 문화재로도 등록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 동백나무 군락이 앞으로 뭐더 많이 100년, 200년 계속돼서 뭐 제주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문화유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도 되면은 그 원래는 8월 말쯤에 동백나무 열매가 떨어져요. 떨어지면은 그 안에 검정색 그 씨앗이 있어요. 그것을 심으면 또 됩니다. 근데 저도 이제 여기 떨어진 거몇 개를 주웠는데, 제가 보여드리면, 아마 동백나무, 제주에 사시는 분들도 동백나무 씨앗을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데, 예, 동백나무 씨앗이 이렇게 생겼어요. 마치 커피콩처럼. 네. 보이시나요? 제법 크죠? 네. 그래서 이게 검정색이 되면 더잘 자라는 거죠. 유추를 하는데 요거는 실은 빠서 이제 먹으면은 이 천짐 사람 지침하는 거 천식 같은 거, 예, 예. 그런 거다 좋아요. 먹기도 하는구나. 기름을 아 내서. 지금을 먹어요. 나도 천징선에 이것을 그 이제 물팽 큰 걸로 열 때를 먹어서 기억을 시간이 좋았어. 그러니까 좋아졌어요. 예, 아이고, 신기하네요. 그래서 이게, 이렇게 약으로도 쓰이고, 또 예전에 우리 고전 문학 같은 거 보면은 여인네들이 단호에 동백나무 기름으로 머리를 감는다,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도 쓰이고 하는데, 저큰 동백나무 하나에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요. 그래가지고, 근데 또 이렇게 고맙게 씨앗을 내주니까, 씨앗을 심으면 또 나무가 자라고,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현명춘 할머니가 그 200년 전에, 그때는 유밀에 이렇게 동백나무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, 한라산에 가서 이걸 씨를 받아왔다가 심어서 정말 거대한 역사를 만든 겁니다. 근데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사시는 우리 할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오정신. 오정. 아니, 이제 사람, 저, 친근 아니, 할머니. 아니요. 지금 아니, 난 오정신. 오정실. 예, 오자. 정실. 오정자, 실자 할머님 되시고, 우리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? 60, 66시요. 66이요? 아, 그럼 그렇게 많진 않으시네. 지금 누님이시네, 누님.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겠네. 그죠? 누님이지, 누님. 오누님, 오누님하고. 근데, 그러면은, 저기 자손은 어떻게 두셨어요, 자식분들은? 사실 권 읽어요하답게. 아, 7, 8개. 아들, 딸이 어떻게 되세요? 딸 2개에 아들 4개. 4개? 아이고, 야, 그럼 여섯. 그러면은 돌아가신 아기가 2개. 어렸을 때요. 그러니까 저도 제주에 와서 이 할머님들을 많이 뵀는데 그 자녀분들이 한두 명 정도는 돌아가시는 할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파서 돌아가지 아, 배 노릇 그래요. 아이고. 뭐 인력 걸뺑이 그 음식 허망 그것이 돌아가서 아,
음식을 잘못 드셨어요? 음식을 잘 먹지 않냐고. 아이들 나면은 커가면은 배, 그 우는 그 넘어가는 뱀이 있어요. 아, 그렇죠. 그거 걸릴 때에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아이들은 죽죠. 기원한 죽기는 죽죠. 요즘 이제 백신을 어렸을 때 태어나면 아이들이 소아마비나 여러 가지 백신을 맞는데 아마 그때 이렇게 예방 접종 같은 걸 잘 못 하셨나 봐요. 네, 그런데 잘 못해요. 너무 그래도 아직도 가슴 속에 이제 슬프게 남아 계시죠.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는 아마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? 아니면 원래 이쪽에서 계속 하셨어요? 여기에서 이게 원 본대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그 아 저기 할아버지도 여기 원래 분이시고요? 아, 여기 아니 뭐죠? 주머니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할아버지랑 같이 일로 이사를 오신 거네요. 할아버지 나 그래 결론해서 여기 다시 와서 살아요. 그러면은 지금 저기 할아버지는 살아계세요?